최장수 육아 예능 슈돌은 시청자 공감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8년 만에 새로운 변화를 알렸습니다. 다음 달 추석 특집으로 선보일 슈퍼맘이 돌아왔다를 통해 기존 아빠들의 육아기에서 엄마들의 이야기로 포맷을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2010년 첫 방송된 슈돌은 현존하는 육아 예능 중 최장수 프로그램입니다. 당시 MBC 아빠 어디가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각 방송사는 스타와 자녀들을 동반 출연시키는 육아 예능을 앞다퉈 선보였고 슈돌도 그중 하나였죠. 특히 슈돌은 아빠 어디가와 마찬가지로 엄마가 없는 한정된 시간 동안 아빠와 자녀들이 그리는 좌충우돌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에 초기에는 아빠 어디가의 아류작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 현재는 그보다 더 오랜 시간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출연하는 아이들마다 톡톡 튀는 매력을 선보인 게 롱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추사랑부터 삼둥이, 설수대, 건나블리, 윌벤저스까지 전 국민적인 인기를 얻으며 수많은 랜선 삼촌 이모들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슈돌은 아이들의 귀여운 매력으로 얻은 인기에 지나치게 의존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실 육아를 보여주기보다는 어린아이들의 순수하고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며 육아에 대한 판타지를 선보이는데 급급했습니다. 장기간 출연하는 아빠들은 육아 베테랑이 되면서 엄마 없이 아빠들이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담으려 했던 제작진의 의도도 무의미해졌습니다. 순수한 매력에 아이들이 만들어낸 굳건한 팬덤이 오랜 시간 시청률의 기둥이 됐으나 이마저도 최근에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8년 동안 육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빠르게 변하면서 슈돌은 더 이상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 모으지 못했습니다. 육아는 아빠가 돕는 것이 아닌 부모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된 거죠. 이 가운데 JTBC 용감한 솔로 육아 내가 키운다의 등장은 슈돌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달 첫 방송된 내가 키운다는 배우 조윤희, 김현숙, 방송인 김나영 등 이혼모들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둘이서도 어려운 육아를 홀로 해내는 싱글맘의 모습과 그 과정에서 겪는 슬픔과 아픔, 고민 등을 현실적으로 보여줘 시청자들의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아직 시청률은 슈돌의 절반도 못 미치지만 자연스럽게 출연진의 이혼 이야기를 담으며 뜨거운 화제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시의적절한 기획이었고 촬영을 위해 잠깐 홀로 육아를 체험하는 슈돌과는 시작점부터 다른 셈입니다. 이에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내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물론 슈돌 제작진도 이러한 현상에 발맞추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정자 기증을 받아 아들을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에 투입한 거죠. 하지만 자발적 비혼모인 사유리의 출연을 놓고 찬반 여론이 엇갈렸고 그의 하차를 요청하는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유리가 합류했지만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떠나 아빠들만 나오던 프로그램에 사유리가 출연하면서 기획 의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결국 제작진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슈퍼맘이 돌아왔다 제작 소식을 알리며 슈퍼맨이 더 이상 아빠만의 고유명사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 육아와는 다른 슈퍼맘의 다양한 육아법과 고충 등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귀띔했습니다. 아직 캐스팅에 대해선 알려진 바 없지만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투입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예능 갸디슈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정태건의 오예.